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신비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보는데 그치고 설교를 들을 때 논리적인 이해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어두운 영적 상태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행함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항상 저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듣고 같이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하면서 레마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럴 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생명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의도에 63빌딩을 지을 때에 그 앞에 종종 지나갔습니다. 그 집이 그쪽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갈 때 그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과연 저 건물이 언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을 바라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뭐 대단히 유명한 빌딩을 진다고 하는데 웅덩이를 파놓고는 그 속에서 공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아무리 지나가도 전혀 지면으로 뭐가 지지가 않습니다. 짓기는 짓는 것인가 공사가 중단된 것인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63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든든히 한 후에 그 다음에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 밑의 공사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차원 높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놓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결국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별하신 후에 그들의 삶의 위기와 심판의 때에 찾아올 결과를 말씀하시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운명이 어떻습니까? 죽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죠. 이 세상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립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여러가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래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는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업자들은 먼저 모델하우스를 아름답게 짓죠. 어디 가든지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에 보고선 그 아파트를 와서 이제 분양받을 것인가 안 볼 것인가를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제 결정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탑을 깔고 그 다음에는 합판으로 아파트 모형을 짓고 페인팅을 하고 카펫을 깔고 커튼을 탁 칩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높은 앞에다가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델하우스 순식간에 또 다 헐어서 버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석에 지은 집이 될 것인가 모래에 지은 집이 될 것인가 그 결과에 가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바로 놨나 안 놨나 어디를 기초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기초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지만 하루아침에 바벨탑은 무너져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대한 국가적인 힘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에 100년 이상 된 그렇게 유명하고 신용을 자랑하는 은행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초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초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처럼 모래에 놓은 사람은 멀지 않아 무너지지만 삶의 터전을 반석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그 다음엔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공점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목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무엇을 해야 될지 하여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아는 사람이고 그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죄는 영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지식이 있지만 영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려는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것이 장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 앞에서 부정적이고 폐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따지고 들면 아무것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믿고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믿으려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전체가 다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풀이가 안 되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이가 되는 것은 그건 이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체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사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또 누가 믿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도 믿지 않고 따지고 들려가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저분이 나한테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분이 저렇게 나한테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아 저분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고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 말을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달나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화성, 또 아니면 북극, 남극 어떻게 합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을 해서 아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바로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 그건 만들어놓은 이야기야,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지, 신화 같은 얘기야 라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무 믿음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전기교육을 석 달밖에 받지 못했답니다. 하도 똑똑하고 천재니까 선생님이 아유 감당이 안 되니까 아유 데리고 가십시오, 1 더하기 1은 어째서 1이지 2입니까 하고 막 덤비니까 흙을 갖다 놓고 1, 흙을 갖다 놓고 1 합쳐보니까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나 선생님 다 1 더하기 1은 1은 2라고 했는데 1 더하기 1은 바로 1입니다. 그럼 뭐 이상한 애다 보겠네.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늘 깊이 생각하고 자연법칙 안에서 인간에게 좋은 문명이 이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에디슨이 세상을 떠났는데 가장 먼저 가서 그 서랍을 열어본 사람이 거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성경 기절을 그 서랍에 있는 그것을 수시로 끊어봤다는 그 말씀을 제가 책에서 읽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에디슨의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에디슨이 그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였구나 깨닫고 아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구나 생각하고 상당히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할 때마다 에디슨은 희망을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9달밖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40살까지 말 못할 많은 인생의 모든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링컨까지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에 그 삶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통령 이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취임하고 이제 그다음에 선서를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성경책을 놓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던 성경을 놓고 그 위에 놓고 내가 거기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나이가 빠진 게 성경을 놓고 그 읽었던 성경을 놓고 선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역경 속에 가끔 흔들릴 때는 있었겠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환경을 타다 보면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처가 다 흔들려버려.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맡으면 그 집이 그냥 흔들려버리고 그 다음에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삶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하고 그리고 극락세계에 나는 들어가기만 된다고 하는 그런 불교가 있습니다. 죽은 종상에 제사를 유도하면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가 지배했던 나라는 역사 속에서 발전하거나 부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기독교가 정착한 나라는 인류 문명을 창조하고 과학을 발달시킨 위대한 창조적인 일이 앞장서고 뛰어났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찬란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지혜로운 민족이 된 것을 기독교 국가가 들어온 다음에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유교 이후에 그 다음엔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성도들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려와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강해짐으로써 지혜를 받아서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 두뇌가 아주 명석한 사람,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다른 거 가지고 있는 자원 이렇다기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 나라는 정말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유랑하는 민족이 돼서 정말 떠돌이 생활을 2000년 가까이 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구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선조들의 모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명석합니까?
유월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며 세계 민족이 뛰어난 그러기 민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생각에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든든한 집을 성공적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을 훈련시키는 어떤 사장이 한 모퉁이에 까만 점이 있는 종이를 들고 자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아 까만 점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은 까만 점만 볼 줄 알지 여기 넓은 큰 흰 바탕 무한한 우리의 가능성을 왜 볼 줄을 모릅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미련하고 완악한 시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다쳐진 마음, 굳어진 마음, 온전한 마음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궁금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나에게 가르치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들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길이 안 열리고 가는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는 성경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막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저 아는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더니 목사님 성경 안에서 보세요 강이 흘러요 강이 성경 안에 강이 메마른 곳에 강에 길이라게 하시고 광야에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 폈는데 갑자기 막 성경이 강으로 변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폈더니 또 넓은 들판에 많은 알곡이 주수하는 그런 때가 되는 황금 벌판에 그런 것을 또 보여주셨대요. 또 한 번은 성경이 읽다마는 산이 보이며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권능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세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말씀의 인생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도지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4절 말씀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엔요? 어떤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충성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많은 대가를 지급을 하고서라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을 피하고 스스로 고생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같이 학벌이나 재벌이 있지 않습니다. 명예나 지위도 아닙니다. 우리도 말을 그렇게 하고 아멘하지만 사실 우리 얼마나 내면에 들어가면 뭐를 우리가 추구합니까? 어린 자녀들 낳아서 기르면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 그리고 또 식기도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다음에는 그건 그것이고 신앙 다르고 생활 다릅니다.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 다음에 1등 하고 주님의 지도는 다른데 있는데 엄마가 만든 지도로 아빠가 만든 지도로 이대로 이 지도를 가야 된다. 이래야지만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두 가지 가치관을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 가치관을 놓고 갈 때 그 아이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좀 바빠지고 학원에 많이 가게 되면 교회 안 내보냅니다.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40살이 넘도록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어머니가 세례 받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뭘 가르치셨나요? 공부 잘하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보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혜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참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온 것이 여름에 따뜻할 때 겨울에 비가 식혀져서 평평한 자리인 모래에다가 적당히 기초를 놓아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겨울에 밀려온 그 모래, 흙에 평평해지면 여름에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석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 외에 기초를 닦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집을 짓습니다. 모래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보다는 훨씬 고생을 많이 하고 반석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면 모래에 지었던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힘들게 반석에 지은 집은 흔들리자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반석에다 집을 짓을 걸 그랬다. 모래에 졌더니 집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시련에 닥치고 고난이 오고 사회가 혼란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경우든 시험이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헛겁되게 신앙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을 하고 그 말씀에 우리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면 분별할 줄 압니다. 절대로 시험에 깊이 들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실족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시험이 오면 흔들려버리고 마는,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 생각보다 일이 안 되고 실패를 하게 될 때, 아,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안에 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만의 연단과 시험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견고하게 지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초가 단단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욥은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다른 곳으로 또 옮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맨날 텐트를 천막집을 짓고 텐트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루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너는 이곳을 떠나 너희 아버지 집, 친척, 고향 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즉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은혜지만은 듣고 나서 행하는 것은 더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 보고 너 내 말을 듣고 이 일을 하겠느냐? 그 아들은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 했습니다. 다 작은 아들 보고 너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가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돌아서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쉽게 잘합니다. 그냥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면 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나 안 지키는가, 그래도 뭐 내가 하는 일이 목사니까 잘 지키려고 할 수 없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냥 말씀대로 살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어보면, 제가 한번 적어봅니다. 야, 이거는 뭐 종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종이가 모자랄 정도예요. 아, 이날도 이렇게 한다고 안 했지. 이날도 이렇게 한다고 안 했지. 아, 나 이렇게 한다고 했지. 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한 맹세, 입으로 한 약속, 하나님 앞에 들은 여러 가지 모든 다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 순종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아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들, 그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것을 약속으로 받으십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던지고 하도 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나서도 마음의 어떤 찔림이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자기를 굉장히 타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만 색깔의 젖소가 푸른 풀을 먹고 났는데 젖을 짜니까 흰 젖이 나왔죠. 그 우유를 가지고 관공하니까 노란 버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치즈가 나옵니다. 우리가 흰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붉은 피가 나오죠. 붉은 피가 되죠. 희한합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 과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의사들도 밥 먹으면 피가 되는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잘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흰밥을 먹는데 붉은 피가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건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아,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 이상한 질문 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밥은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설마 그럴까 하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깨달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심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상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수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성경이 많아서 뭐 성경 들고 다닐 필요도 없죠. 그냥 오면은 핸드폰만 해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막이 여러분 다 나오니까 성경책도 안 가고 다닙니다. 이전에는 성경책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얼마 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정말 한국에서 한 분들이 주부 하나 쪽지 하나 주고 뭐 그걸 두고 몇 년도 그거 매일 그 찬송 매일 그 성경 그걸 보면서도 매일 그렇게 그 너덜너덜한 주보를 놓고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리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서 있지 않으면 환경을 아무리 좋은 곳으로 바뀐다고 해도 마치 더러운 돼지가 그 다음에 잠깐 씻고 리본을 목에 예쁘라고 달고 그럼 뭐합니까? 더러운 거름더미 속에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모래의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래의 집이 이제 왜 무너졌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원인은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초는 돼 있지 않으면서 적당히 기초는 돈에 기초는 세상의 어떤 성공에 기초는 어떤 것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는 위에 집만 번듯이 잘 지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무너지죠. 의지했던 물질도 없어집니다. 믿고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도 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아무리 늙어서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이 역사할 장소가 그 영혼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그 교훈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들어가서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앞서고 주님보다 자기 우상 자기 안면에 더 빠져있기 때문에 모래에 지은 집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진정한 주님 사랑도 없고 진정한 교회 사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지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 자유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자유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 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를 두게 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마야 문명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도 많이 보시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 너무 많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 마야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야 문명의 토대도 스페인 사람들의 총불이 앞에서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야 문명의 기초가 바른 기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초는 어디도 두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초가 잘못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른 기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집으로 지옥 오늘까지 그렇게 왔다면 허물어뜨리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면 그 가치관을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낡은 집은 폐허는 허물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이 얼마나 옛날에 낡은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허물어뜨립니다. 허물어뜨리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허물어뜨리고 다시 땅을 밟고 기초를 새롭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름다운 집을 치면 얼마나 지금 농촌들 가보면 얼마나 시골에도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집, 지금까지 어리석은 집을 지어왔다면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생각을 받게 되겠다. 세상을 우상하고 나를 우상하고 자기 집착,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의 반석에, 오로지 말씀의 반석에 우리 삶을 지을 때 우리는 주님 말씀을 한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는 만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더 내년에 사업을 몇 배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야 되겠다 뛰어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기침에 약간의 붉은색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보고 내가 이런 증세를 가지고 와서 기침이 나고요 가래가 나왔는데 의사가 딱 한번 이거 폐결핵입니다. 당신은 폐결핵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좀 쉼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막 자기 자랑을 막 합니까? 의사가 그런데 쉬어야 됩니다. 이 병은 잘 쉬고 잘 먹고 그러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약을 줘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이고 폐결핵도 요새 병입니까? 폐결핵 같은 건 참 그냥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암이나 그런 줄 알았죠. 괜찮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말을 듣지 않고 약만 먹고 이제 다시 점점 심해지네. 기침도 심해지고 다시 왔더니 의사가 병이 또 깊어졌습니다. 좀 쉬라고 하는데요. 아니나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쉴 수가 없고 약을 잘 먹고 그냥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좀 놓고 몸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사업이 또 그렇게 잘 됩니다. 빨리 죽으려고 그랬는데 웬 돈이 그렇게 잘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피를 토하기 시작을 해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 당신은 배가 이미 너무나 많이 상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약을 먹고 요양을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이 똑똑하고 안타까운
정말 이 청년의 삶은 얼마에 죽는다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 얼마든지 자기 삶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 좀 쉬고 잘하면 된대. 우리를 기초가 이렇게 비뚤어지기 시작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삶의 기초를 다시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피사의 사탑은 점점 기울어져 나중에는 쓰러지고 붕괴시켜서 다 파괴시켜버렸더라고요. 잘못된 것, 세상 것 그리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찾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만 여러분 몰두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 집착, 세상적인 어떤 것에 여러분 세상 것을 우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집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 지혜로운 집을 짓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집을 짓느냐, 끝에 가서는 주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은 든든한가? 내 집의 기초는 든든한가? 집은 수리할 줄 알고 리모델링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죠. 차도 고장나면 고치고 뭐 다 하고 이러면서 왜 자기의 영적 집은 고칠 줄을 모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진단하시고 삶의 기초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향하여서 영원히 흔들리 않는 집을 짓는 승리의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기초를 든든한 반석에 놓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딘가 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하나님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말 바른 기초에 우리 집을 세웠는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찾으며 세상에 기초하고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이 모래집을 짓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곡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없고 힘들고 장수가 나고 무너질 것 같이 흔들리는 이런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진리에 확실히 세우는 우리들이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이 흔들리거나 아버지 어디가 하나님 주여 비가 새거나 하지 않도록 주여 잘 집을 짓게 하셔서 땅에서 짓는 우리의 집이 천국에서의 바로 그 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